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한해 여러분은 꿈을 이루셨습니까? 저는 작지만, 아니, 큰가? 꿈을 이뤘습니다. 짜잔! 저 마음속 빨간색 책이 딱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속 확장판입니다. 한글로 된 책이에요. 근데 이 마음속, 이건 뭘까요? 마음속, 제목이 The Power of 40 돼 있습니다. 이 마음속 영문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내년 1월 18일에 드디어 아마존에서 딱 출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그 출간되는 날 미국에 갑니다. 가서 1월 18일에 뉴욕에 있는 스트랜드 북스토어에서 제가 북토크를 합니다. 100분 정도 모시고 저녁 7시에 하게 됩니다. 거기는요, 왜 여러분 이렇게 영화에 같은 데서 보면 되게 오래된 북스토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가 뭐 100년이 훨씬 더 넘은 북스토어래요. 그래서 되게 힙하대요. 되게 오래된 서적들이 전시돼 있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서 북토크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 다 영어로 진행이 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교민들 아니면 뉴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뉴욕에 간다고 하니까 또 믹순 사장님 잘 아시죠? 믹순이 요새 막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잖아요. 뭐 이러다가 아마존에서 화장품은 믹순, 책은 더 파워 오브 4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믹순 사장님, 대표님 뉴욕 가시는데 미국 가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후원해야죠. 그래서 또 믹순이 또 이렇게 후원까지 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15분, 20분 강의하고 그다음에 샘 리처드 교수님의 와이프이신 로리 교수님이 와서 저랑 같이 Q&A 하면서 사회 봐주시기도 했고 또 현장 질문도 받고 뭐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또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뉴욕에서 뵙겠습니다. 뉴욕에 계신 분들 많이 신청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낼 수가 없잖아요. 기왕에 그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갔고 했는데 그냥 올수 없죠. 그래서 제가 2024년 1월 달에 정말 나답게 멋지게 더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어디에? 뉴저지에 계시는 많은 교민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강연회를 두 번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언제냐면 1월 19일, 1월 20일. 그러니까 18일은 스트랜드 북스토어에서 영문판 출간 기념 북토크를 하고요. 19일하고 20일 이틀에 걸쳐서 뉴저지에 있는 베리모어 필름 센터에서 강의를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그 베리모어가 드류 베리모어 그 일가예요. 미국의 영화 산업을 처음으로 일으킨 그게 뉴저지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죠? 뮤지엄 같은 것도 있고, 그 필름 센터에서 아주 오래된 영화 같은 거 상영하고 되게 멋있게 지은 건물입니다. 거기 베르모 필름 센터에서 제가 두번 강의해요. 19일, 20일. 사실 한국에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 때문에 살건, 직장 때문에 살건, 이민이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사시잖아요. 좀더 힘을 내시라고 제가 그때 열심히 준비해서 교민분들 만나 뵙고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도 여러분들 사실 수 있고 제 사인도 받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러는 즐겁고 재밌는 강의와 토크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저지 계신 분들 가까우니까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뉴욕에 계신 분들, 근처에 계신 분들 1월 19일, 20일 양일간 강연회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은 뉴욕 뉴저지에서 시작하게 되네요. 여러분, 거기서 뵙겠습니다. 힘내세요. Happy New Year!